자, 오늘 7월 12일 금요일인데요. H앱의 경우엔 반등 흐름 자리에서 강한 낙폭흐름이 이어지며 지난 고가 위치에서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H앱의 방향성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매도가를 잡아야 되는지까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이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땡땡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H앱의 경우엔 제가 바로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외 하한가 흐름이 나왔지만 장이 열리면 하한가로 마감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장 초반 단계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오후장 들어서 시세를 회복하며 아래꼬리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장 초반 강하게 눌리다가 오후장 들어서 시세를 회복하며 마이너스 5% 하량 하락폭을 축소시킨 채로 시세가 마감된 모습인데 제가 이렇게 어제 찍어드렸던 영상 빠르게 시청해볼게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선 H앱의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면 바로 오늘 시간 외에서 H앱의 그룹주들이 전부 시간의 하한가 흐름을 보인 모습인데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자사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 병용요법 허가 재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수긍의 입장을 취하지 않은 공식 입장문이 나옴으로써 실망 매물이 대거 쏟아졌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호 미국 엘레바 대표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늦어도 9월, 10월까지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아직 항서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계적으로 CRL 이후 재제출 준비 기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이렇다 할 악재가 전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FDA 재신청 일정이 잠시 딜레이될 수 있다는 이러한 이슈 하나로 실망 매물이 확대되며 시간에서 하한가 흐름이 나왔는데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총합 25만 주의 거래량밖에 되지 않으니 내일 장이 열리면 오전장에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2% 하량의 단계적인 낙폭흐름이 나왔다가 오후장 들어서 시세를 말아올리며 마이너스 5%대 하락파동에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이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H앱이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일 오전장에 강한 낙폭흐름이 이어지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박앤세일 자리이다. 이해하셨나요? 자, H앱의 경우 제가 이렇게 어제 영상을 찍어드리고 정말 오늘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오전장에 강하게 눌리다가 오후장 들어서 시세를 회복하며 마이너스 5% 정말 귀신같이 마이너스 5%의 하락 흐름에서 시세가 마감된 모습이에요. 이렇게 여태까지 H앱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4월 말부터 정확하게 맞춰드렸는데 이건 단순히 감으로 맞춰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8천억짜리 헤지펀드 25년 동안 돌리면서 이 25년간의 매매에서 나온 통계와 데이터, 경험과 직관을 통해 정확하게 맞춰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올라갈 거다, 신고가 흐름 나올 거다, 절대 매도하지 말라. 이렇게 떠들고 있는 다른 양아치 유튜버들과는 차원이 다른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H앱이 마이너스 5% 가량의 하락 흐름에서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며 앞으로의 돌파 자리를 위한 지지 구간을 형성한 모습인데 오늘의 지지 구간은 어디에서 잡혔어요? 11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설명해드렸다시피 급격한 상승 임펄스가 나온 종목들의 경우엔 11선 단기 평선의 지지를 받으며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H앱의 경우엔 이 11선의 지지 구간에서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며 현 위치까지 반등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 현 위치에서 앞으로 낙폭 흐름은 제한되며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이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는 FDA 재신청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다가오는 3개월에서 5개월 이내로 FDA 재신청 일정이 잡히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FDA가 승인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며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 FDA 승인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자리에서의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이 남아있는 만큼 지금 자리 단계적으로 눌리고 있어도 절대 매도할 이유 없다. 이 스탠스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현 위치에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나와봤자 75,000원 부근 21선의 지지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FDA 재신청 일정이라는 이 명확한 이슈가 남아있고 최근에 눌림목 자리 또한 FDA 재신청 일정이 잠시 딜레이될 수 있다는 이슈 하나로 이 불안감 하나로 잠시 눌린 것이지 FDA 재신청 일정이 취소된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재신청 일정만 잡히면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앞으로의 돌파 자리에서 HIV 외독과는 제가 어떻게 잡아야 된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 절반은 FDA 승인 결과 발표 전에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이 나올 때 보유하고 있는 비중 절반은 매도를 진행하셔야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 리스크 관리한다는 것은 어떠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예요? FDA 실패 가능성에 대비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겠죠? 잔량 비중은 FDA 승인 결과 발표가 된 이후에 승인이 될 경우엔 물량을 계속해서 보유해 추가적인 돌파 흐름을 전부 다 수익으로 연결 지으시면 되는 거고, 만약 실패가 될 경우엔 잔량 비중을 시장가로 매도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는 이러한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난 4월 말에 FDA는 무조건 승인될 거라고 확신해서 지난 폭락크램을 정통으로 맞았듯이 이번 돌파 위치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에 매도를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FDA 승인 결과 발표 전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앞으로 어떠한 변동성, 어떠한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 HIV 보유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697을 리폰으로 숫자 1번 혹은 HIV라고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HIV의 정확한 매도가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HIV 제가 지난 4월 말 마지막 반등 위치의 최고가 위치에서 이렇게 분명히 전략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던 만큼 앞으로의 돌파 자리에서도 제가 분명히 HIV 매도가 확실하게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전부 무료로 잡아드릴 거예요. 앞으로 HIV 매도가는 제가 어떻게 잡아야 된다 했어요? 첫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어디에서 나오며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지, 두 번째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이 어느 구간에서 나오며 앞으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의 시발점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FDA 승인 결과 발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며 어떤 식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지, 이세 가지의 여부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HIV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 절반은 FDA 승인 결과 발표 전에, 그리고 잔량 비중은 FDA 승인 결과 발표가 된 이후에 실시간으로 정확한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 지금 당장 숫자 1번 혹은 HIV라고 문자 빠르게 보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앞으로 HIV의 돌파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이 돌파 위치의 최고가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모두 무료로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010-4699-9697을 위폰으로 숫자 1번 혹은 HIV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난 4월 30일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문자 하나 안 보내 지난 폭락크램을 정통으로 맞았듯이 이번 돌파 위치에서는 고집 좀 부리지 말고 이렇게 숫자 1번 혹은 HIV라고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의 돌파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모두 무료로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앞으로의 매매 타점 또한 단순히 감으로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8천억짜리 헤지펀드 25년 동안 돌리면서 이 25년간의 매매에서 나온 통계와 데이터, 경험과 직관을 활용해 정확하게 잡아드리는 거니, 지금 당장 숫자 1번 혹은 HIV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보내서 앞으로의 돌파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돼요. 저돈 많으니까, 여러분들 돈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9697을 위폰으로 숫자 1번 혹은 HIV라고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 앞으로 HIV의 정확한 매도가 모두 무료로 확실하게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010-4699-9697을 위 전화번호 나와 있죠.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HIV 마지막 돌파 흐름 나오고 흐름이 꺾여버리면 지난 고가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해 여태까지 보고 있던 수익 한 번에 손실을 받겠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쉽게 갈수 있는 길 어렵게 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혹은 HIV라고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의 돌파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모두 무료로 실시간으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010-4699-9697을 위폰으로 숫자 1번 혹은 HIV라고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랐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성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 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쓰러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쓰러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쓰러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업특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쓰러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그러면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업특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인수합병 호재가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고 제가 알려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는 매집을 안 하더니 고가 위치에서 또 탑승해서 세력들에게 개미털기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기회 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릴 때, 빠르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아 두신 다음, 앞으로 10배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